인바디 체크나 해볼까? 인바디를 맨날 늦게 체크하네. 저 인바디 체크 한번 해볼게요. 몇 나오는지, 내가 돼지가 됐는지 또 한번 재봐야지. 한 달 정도 지났나? 저 이거 한번 해봐도 될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인바디 체크. 몰라요. 운동하고 하면 원래는 안 되는데 그냥 해보려고요. 인바디 체크. 맞아요. 운동 전에 하는 건데 제가 해보려고요. 그냥. 샤워해. 맞다. 샤워도 해야 되는데. 아, 빨리 해보자. 자. 체크 한번 해봐야지. 몇 남아. 안녕하세요. 헤헤. 이거는 보건소 가면 공짜예요. 인바디 몇이나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네요. 일단은 뭐 수치가 나쁜 것 같진 않아요. 일단은 운동하고 바로 재는 거는 안 좋아요. 운동하고 바로 재지 마세요. 아시겠죠? 헬스장 3개월에 10만원이면 싼 거예요. 비싼 거 아니에요.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보죠. 자, 간단하게 한번 보죠. 제 상태고요. 44.8. 골격 근량은 44.8입니다. 44.8. 몸무게 86.4kg. 그 다음에 체지방 9.1kg. 그래서 체지방률은 10.5%고요. 그 다음에 보시면 내장 지방은 3레벨, 그 다음에 신체 점수는 95점, 그 다음에 기초 대사량이 어딨죠? 기초 대사량, 기초 대사량 여기 2041, 기초 대사량 2041입니다. 2041, 2041 정도 나오네요. 그래서 체지방 보면은 표준이야인데 몸통이 표준, 고로 복근이 없다는 뜻이고요. 그 다음에 근육 발달은 표준 이상. 그래프를 보시면은 C자형 커브죠. C자 커브. 지금 제 골격 근량은 45kg 정도 돼요. 골격 근량은 45kg. 45kg. 키는 182입니다. 키는 182. 소혜님 안녕하세요. 일단 인증이 어느 정도는 됐죠? 제 기초 대사량은 2041, 2100에서 2041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중요한 것도 복근도 없고요. 복근은 없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내일 뵐게요. 추천 버튼과 즐겨찾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종료할게요. 뿅! 감사합니다.